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드름 압출 특집 영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출장을 다녀와서 빨리 영상을 찍고 올렸어야 됐는데 사후보고부터 여태까지 밀린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죄송해요. 여드름 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습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손을 닦아야 돼요. 여러분, 저희 손 겁나 더럽습니다. 저희가 막 바깥에서 이렇게만 몇 번 흔들어도 미세먼지 묻죠? 뭐 종이, 물건, 뭐 심지어 커피컵만 잡아도 더러워요. 그렇게 생각처럼 저희가 깨끗하게 살고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적어도 집에서 여드름 짜기 전에는 꼭 손을 닦으세요. 두 번째는요, 손톱을 깎으셔야 돼요. 저희가 손을 닦았잖아요. 그럼 손만 깨끗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손톱도 좀 깨끗해야 돼요. 물론 여성분들은 네일을 하셔서 손톱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손톱은 저희가 아무리 여드름을 안 짠다고 해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압출기를 사용을 하니까 근데 손톱도 깨끗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가 일단 만져야 되잖아요. 얼굴을 그냥 그 압출기만 딱 갖다 대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바늘을 사용해서 얼굴에 구멍도 내야 되고 할 때 손톱도 얼굴에 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더러울 수도 있으니까 손톱도 최대한 깎아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뭐 당연히 폼 클렌징이나 클렌징 오일이겠죠. 피부 타입별로 사람들마다 클렌징 오일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클렌징 폼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내가 좀 지성 피부에 가깝다라는 분들은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얼굴을 좀 뻑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솔직히 그거 별로 안 좋거든요. 얼굴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진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만큼 얼굴이 건조하니까 우리 몸에서 이 건조증을 좀 완화시키려고 기름을 막 내뿜어요.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과학적인 단어도 잘 모르고 아무튼 기름이 나오는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막 오일 뭐 종이 막 닦고 얼굴 폼클렌징 뻑뻑해지는 걸로 하면 오히려 더 건조시키는 거니까 제 말 믿고 그런 피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일 클렌징을 한번 써보세요. 클렌징 오일은 좀 순한 것들도 많거든요. 좀 물에 잘 녹고 없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잘 찾아보셔서 써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건성 피부 같은 분들께서는 클렌징 크림 있잖아요. 좀 질퍽한 거 그런 걸로 좀 닦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건조하니까 당연히 폼 클렌징은 안 쓰겠죠. 폼 클렌징 쓰면 어차피 얼굴이 더 막 이렇게 땡기고 아프니까 크림 쓰시는 분들은 크림 유지하시고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클렌징 오일을 한번 써보세요. 클렌징 폼 말고.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잖아요. 이제 저처럼 좀 더럽고 막 머리도 안 감고 솔직히 세수는 했어요. 양치도 하고. 근데 면도는 안 했어요. 귀찮아서. 빨리 영상을 찍자는 그 목적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 준비가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물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여드름을 짤 때 준비물을 좀 여러 가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솔직히 다섯 가지 정도만 사용을 하거든요.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바늘이에요. 바늘이죠. 이게 무슨 바늘이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늘은 아니에요. 막 어떤 분들은 압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란셋이라고 해서 저희 그 피 검사할 때 쓰는 조그만한 봉침 있잖아요, 그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 바늘 두 가지만 써요. 솔직히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색깔이 좀 달라요. 이게 색깔이 왜 다르냐면 사이즈가 다른 거거든요. 바늘은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얇아져요. 두께가 더 얇아지죠. 그 다음에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바늘의 두께는 커져요. 그러니까 반비례한 거죠. 숫자가 올라가는데 두께는 낮아지고 숫자가 내려가는데 두께는 올라가고. 그래서 막 1게이지 바늘은요 진짜 막 이따시만 해요. 진짜 무서워요. 그런 거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자, 일단 이 바늘 종류는 26게이지와 27게이지 바늘인데요. 왜 굳이 26게이지와 27게이지 바늘을 쓰냐, 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지인들한테 제가 설명을 할 때 구멍을 내줘야 되거든요. 구멍을 내줘야 되는데 그 구멍을 낼 때 란셋처럼 얇은 바늘로 하면 사실 이 피지가 나올 수 있는 입구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짜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26게이지나 27게이지 바늘을 쓰시면 정말 잘 나와요. 가끔씩은 압출을 하려고 이 바늘을 이렇게 똑 빼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서
구멍을 딱 내는데 피지가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딱히 여드름을 짤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그것만 빼내려고 여드름을 짜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26게이지나 27게이지 바늘. 솔직히 이거 인터넷에도 다 팔아요. 굳이 병원 같은 데 가서 막 바늘 남는 거 좀 주세요,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인터넷이나 뭐 네이버에 쳐보시면 이게 박스 채로 팔아요. 그래서 한 100 몇 개 들어있는데 그거 한번 사면 솔직히 한 달, 두 달, 많게는 세 달까지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준비물은 모두 아시겠죠? 바로 압출기. 이거 그냥 일반 뭐 화장품 매장에서 파는 일반 압출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익숙하지만 모든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우리 곁에 있는 그런 이로운 도구이지만 동시에 좀 사람 슬프게 만드는 그런 도구죠. 압출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짜 이건 압출해서 쓰는 부분, 저희가 이렇게 피부에 눌러서 쓰는 부분이고,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이 잘 좀 뭉툭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솔직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엔 좀 광범위하게 짜고 싶을 때 좀 그 표면이 좀 넓게 잡혀서 짜야 되는 경우에 쓰는 것 같은데 전 거의 이건 안 쓰고요, 이렇게 링처럼 된 걸로만 압출을 합니다. 이것도 뭐 그냥 인터넷에서 사셔도 되고 뭐 매장 가서 사셔도 돼요. 뭐 만 원도 안 할걸요 이거? 자, 이 도구만 있다고 해서 여드름 압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알코올 솜이에요. 이 알코올 솜이 엄청난 역할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바늘을 한 번만 쓰고 굳이 안 버려도 돼요. 한 번 쓰고 나서 소독한 다음에 좀 두고 계속 쓰셔도 되거든요. 이게 뭐 혈관을 들어갔다가 막 나오는 그런 바늘로 사용이 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바늘 한번 쓰고 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엄청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한번 쓰고 버리기엔 마모가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쓰고 사용 전에도 소독을 하고 사용 후에도 소독을 해놓고 정리를 합니다. 이 알코올 솜으로 바늘에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압출기도 소독을 합니다. 자, 다음 준비물은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핸드폰이요, 핸드폰. 여드름 짜는데 핸드폰이 왜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쓰냐? 저희가 여드름을 짤 때 거울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요, 솔직히. 그래서 뭘 쓰냐, 전 이걸로. 막 카메라를 본다? 그것도 안 써요. 저는 뭘 하냐면요, 플래시를 써요, 플래시. 플래시를 써서 얼굴을 이렇게 비추고 짜는데 이 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짜냐?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거울이 있잖아요. 싱크대. 세면대 이제 뭐 앞쪽에 수건 놓는 데가 있으면 전 그거를 열어놓고 이렇게 핸드폰을 딱 세워놓고 빛을 저 자신에게 비추는 거예요. 그럼 진짜 피지 구멍도 잘 보이고 여드름이 훨씬 더 잘 보여요. 내가 짜고 싶어 하던 여드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짜서 빨리 없앨 수 있는 여드름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은 꼭 사용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준비물은 이건 솔직히 선택이에요. 여드름을 짜고 나서 관리를 할 때 지혈을 좀 해야 되거든요. 피가 나오게 놔두면 굳거나 아니면 딱쟁이가 생겨서 저희도 모르게 막 긁으면 또 상처가 나서 악순환이 돼요. 첫 번째는 여드름 패치를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드름 패치를 비추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상처가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물라면 아무래도 공기 순환이 돼야 되고 일단 상처 부위를 이렇게 딱 막아놓는 느낌 전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지를 써요. 휴지를 이렇게 또 이렇게 떼가지고 그 압출한 부위에다 딱 붙여놓고 좀 냅두거든요. 한 15분 정도? 그러면은 잔여 이제 피가 쫙쫙 빨려 나와요, 그 휴지 때문에. 그리고 그 휴지가 어느 정도 빨아들였다면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살짝 묻혀 띄던지. 근데 솔직히 이렇게 탁 띄진 않아요. 그럼 또 피나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휴지에 염색물체 되게 많은데 뭐 그걸 왜 얼굴에 갖다 붙여요? 아,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저희 코도 못 풀고요, 뭐 입도 닦으면 안 되고요, 눈도 못 닦아요. 그래서 휴지 그 15분 쓴다고 해서 여드름 더 심해진다는 그런 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셔도 돼요. 자, 이제 준비물이 다 완전히 이제 구비가 되셨으면,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짜증나게. 아무튼 준비물이 다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저희가 여드름을 이제 짜겠죠. 이제 핸드폰 셋업 됐죠.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핸드폰도. 그 다음에 이제 거울 보이죠? 저희 얼굴이 보여요. 세면대 있어요. 바늘을 똑 따서요, 이거 열 때도 조금 좀 지능이 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막촥 찢는데 이렇게 알코올이
되게 빨리 증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 조금만 이렇게 입구를 조금만 뜯어서 이 구멍 안으로 바늘을 이렇게 쑤셔 넣어요. 쑤셔 넣어서 이렇게 확 돌려요. 이렇게 끄트머리를 잡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샥 뺀 다음에 짝이 바로 직전까지는 다시 닫아놔요. 닫아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압출기를 같은 입구에다가 넣어서 또 쑤셔주세요. 이렇게 쑤셔서 이렇게 소독이 된 두 가지 핵심 재료들이 있습니다. 준비물. 짜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여드름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드름 종류는 정말 많아요. 제가 알 수 없는 종류도 많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 마이 갓. 욕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좁쌀 여드름. 그 눈 밑에 제일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 바깥쪽 주변으로 좀 많이 나는 분들도 계세요.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피지 덩어리가 거의 겉 표면층 피부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눈에 가장 잘 보이고요. 만져도 아프지도 않잖아요. 좁쌀 여드름은. 그래서 좁쌀 여드름은 그냥 이 바늘로 똑 따신 다음에 압출기로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 그 종류의 그 여드름은 좀 아프죠. 피지 덩어리 자체가 얼굴에 들어있는 건데 이게 다 보여요. 하얗게 좀 뜨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화농성으로 발전이 안 된 그런 여드름이죠. 그래서 그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초이스가 있어요. 이걸 짜서 빨리 없애냐 아니면 좀 기다려볼까, 이게 화농성으로 바뀌어도 좀 짤 수는 있는데 좀 기다려볼까 이런 분들도 계신데 아 이거 보여 빨리 짜버려야겠어.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자예요. 저는 미리 빨리 짜서 없애고 화농성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드름을 짤 때는 좀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종류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얼굴에 나는 여드름이죠. 바로 화농성. 화농성 여드름이 말 그대로 얼굴에 빨갛게 올라오면서 염증 이런 현상이 보이고 노랗게 곤죠. 그래서 그 여드름을 짜야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생기면서 이제 손으로 꽉 하고 짜버리는데 그 정말 안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꼭 그러시면 안 돼요. 막 회사에 있어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참으세요. 누가 뭐 여드름 하나 보고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꼭 깨끗한 환경, 깨끗한 습관을 기반으로 여드름을 접하세요. 자, 호르몬성 여드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말하면 성인 여드름이라고도 하는데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너무 아프거든요. 그리고 나는 부위만 나고 안 나도 되는 부위에는 안 났으면 좋겠는데 꼭 그 부위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부분이 턱 주변 혹은 여기 이마 여기 구렛나루 옆에 주변이 있는데 솔직히 안 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어떤 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몸 체내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아, 사실 저희 그 제가 이거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별을 했거든요. 근데 뭐 외로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집에 멤버가 하나 늘었어요. 제가 뭐 직장인인데 뭐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제가 사실 친구한테 강아지를 분양을 한 마리 받았는데 얘는 우리 강아지예요. 너무 귀엽죠? 이름은 임자예요. 임자. 흑임자. 여자애고요. 지금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치 임자야? 그렇죠. 그렇죠.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네. 아무튼 자, 다시 여드름으로 갈게요. 임자야 좀 놀고 있어 봐봐. 나 좀 바빠 지금. 제 손을 뭐 다시 닦았다는 거 시나리오로 다시 돌아가서 여드름에 대한 전체적인 종류를 제가 알려드렸죠. 전체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접하는 여드름. 일단 저희가 바늘을 소독을 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드름이 났다. 저 최근에 여기 여드름 났었는데 좀 세게 짜가지고 멍이 들었는데 부위별로 압출을 하는 각도와 그 힘이 좀 중요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늘을 이제 쑤신다고 해서 아무리 날카로워도 구멍이 이렇게 똑 따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살이 많은 부위에 압출을 할 때 피부를 최대한 땡기거든요. 피부를 땡겨서 이 부분을 좀 푹신푹신해지지 않게 이미 땡겨져 있는 상태에서 바늘로 구멍을 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솔직히 짜는데도 더 편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덜 아파요. 뭐 그냥 이렇게 갖다 대서 짜는 건 좀 아프거든요. 이게 살이 이렇게 푹신하니까. 반면에 이제 턱 라인 주변, 뼈가 있는 주변
이런 쪽은 솔직히 압출하기가 좀 더 쉬워요. 아, 너 왜 거기다 오줌 싸? 미쳐버리겠다. 야, 너 일로 와봐. 깔린 패드가 얼마나 많은데. 어디까지 했죠? 죄송해요. 강아지가 아무데나 오줌을 싸가지고. 근데 괜찮아. 난 널 사랑해. 널 끝까지 책임질 수 있어. 자, 그래서 각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푹신푹신한 때는 좀 피부를 당겨서 하시고, 턱 주변이나 이제 뼈 주변에 있을 때는 굳이 그렇게 당기지 않아도 돼요. 근데 뼈 주변이 솔직히 바늘로 압출할 때 좀 더 아파요. 왜냐면은 신경이 더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아픈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솔직히 좀 안 아프시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당겨서 여드름 구멍을 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구멍을 낼 때, 아, 그럼 아무데나 찔러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드름은요, 여러분, 그 달의 표면 같은 거예요. 다 분화구가 있어요. 폭파구와 분화구. 얘가 어디에 피지가 쌓여서 이 주변에 뭔가 안 좋은 게 생기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 후레쉬를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보여요. 후레쉬로만 비치면. 피부 관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드름 거기 관리 딱 센터 가가지고 딱 누워서 참 조신하게 이렇게 누워있어요. 누워있으면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피부 관리 하다 오셨죠? 자, 간단하게 소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막 얼굴 이렇게 닦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밴드 붙이죠. 막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밴드 붙인 다음에 착 해놓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바로 조명을 얼굴에다 갖다 비치죠.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 조명의 역할이 정말 커요. 여기서 보인다고 해서 내 눈으로 보이는 것과 이 후레쉬를 비췄을 때 보이는 게 아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후레쉬 사용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폭파구처럼 저희가 여드름을 딱 보게 되면 여기 이 진입로가 보여요. 이렇게 딱 구멍이 보이는데 거기에 뭐가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늘로, 이게 바늘이라고 치면 이게 그 폭파구면 각도가 있어요. 이 각도가 있는데 이 여드름을 이렇게 쑤실 거냐, 직각으로 쑤실 거냐, 이렇게 쑤실 거냐, 솔직히 그거는 법칙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45도 각도로 들어와서 한번 들어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들어갔다가만 빼면, 그냥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그냥 그 구멍만 나오지 입구를 확보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5도로 넣어서 좀 들어요. 그러면은 이 살이 좀 살짝 좀 더 찢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찢기진 않아요. 그래서 넣어서 제끼면 이게 딱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피가 조금 나오는데, 그때 어떡하냐, 피 나오는데 압출기로 짜냐. 뭐 당연히 압출기로 짜죠. 모르죠. 뭐 손으로 짜게. 이거 다 준비했는데 뭐 써야지. 휴지로 일단 지혈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딱 발려가지고 지혈 좀 해주고 피가 나온다 싶다. 안 나오네? 아직 나오네. 좀만 더. 자, 그 다음에 피부 땡기시고 누르시면 돼요. 누를 때도 막 어떤 사람들은 눌러서 쫙 당기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이렇게 눌렀다 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누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누르고, 자, 위치 잡은 다음에 쭉 누르신 다음에 살짝만 떼주시면 돼요. 쭉 누르신 다음에 살짝. 그래서 굳이 저기 뒤에서부터 뭐 밭갈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당기면서 안 하셔도 되고요. 뭐 힘이 세신 분들은 막 손이 막 벌벌벌벌 떨리면서 막 누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구멍 내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딱 눌러주고 쭉 누르다가 살짝만 톡. 그러면은 피지 덩어리 다 나오고요. 남은 건 피밖에 없어요. 자, 피 같은 경우는 조금 짜주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압출기로 계속 피를 짜진 않아요. 저는 휴지로 피를 계속 짜서 어느 정도 피가 없어지고 묽은 물이 나온다. 그런 거는 솔직히 진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고른 물로 오인 안 하셔도 되고요. 진물이 좀 나온다 싶으면 그때 휴지를 똑 잘라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분 뒤에 떼시던지 아니면 여드름 패치를 붙이시던지 그건 여러분 선택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구멍이 보여요. 핸드폰으로 조명을 쬐죠? 구멍이 보여요. 그럼 45도 각도로 들어가서 제껴. 들어가서 제껴. 드잭이라고 합시다. 드잭. 들어가서 제껴. 자, 입구 확보했죠? 자, 그 다음에 압출기 할 때 어떻게 한다? 지그시 누르고 살짝 제껴. 지그시 누르고 살짝 제낍니다. 지그시 살짝. 지살. 자, 드잭이랑 지살이요. 드잭 지살. 지그시 눌러서 제끼세요. 막 힘 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럼 피부 더 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피가 나오죠? 지혈 좀 해주시고요. 휴지로 이렇게 톡톡톡 해주셔야 되고, 피를 더 짜셔도 되고.
그럴 때도는 되도록이면 손을 쓰지 마세요. 면봉 쓰셔도 돼요. 면봉 쓰셔도 되는데 좀 면봉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광범위하게 피 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여드름 관리 같은 게 좀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압출기를 사용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거든요. 저도 좀 오래 걸렸어요. 한 3, 4개월 정도 연습을 하니까 그제서야 좀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혹시나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링크를 하나 공유를 할게요. 그 밑에 디스크립션에다가 제가 여드름 압출하시는 분이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분 거를 보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분 거를 보고 제가 저만의 방식을 좀 이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 영상을 보면 아 여드름 진짜 잘 짠다. 여드름 이렇게 짜는 거구나. 진짜 관리의 신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링크는 제가 이따가 밑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여드름 특집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직접 짜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짤만한 여드름이 제 얼굴엔 없어요.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피부 되게 더러운데 짤만하게 생긴 것들이 아직은 안 보여요. 그래서 제 계획은 이것도 제가 한 번에 다 보여주면 좀 재미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관리를 같이 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건데 일주일 동안 좀 더럽게 지내볼까 해요. 얼굴을 또 좀 많이 만져보고 그래서 일부러 여드름을 좀 많이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짜는 영상을 다음에 한번 올려보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짜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일단 짤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물을 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준비물을 살 시간이 필요한데 솔직히 이건 억지다. 바늘도 좀 사시고요. 알코올솜도 사시고 알코올솜은 약국에서 다 팔고 바늘은 뭐 인터넷에서 사셔도 되니까 뭐 이런 준비물도 사시고 뭐 핸드폰은 여러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휴지는 화장실에서 그냥 쓰면 되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준비물이 있고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같이 짜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드름이 이 카메라는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갖다 대도 안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카메라를 하나 더 구입을 하든지 다른 장비를 사용을 해서 좀 같이 병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용하는 준비물이 어느 분들한테는 흔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그런 신조를 가지고 사는 놈이기 때문에 같은 바늘이라도 그 같은 바늘 중에 어떤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참고로 26게이지와 27게이지 까먹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알코올솜 같은 경우는 흔하지만 사람들이 잘 안 써먹죠. 아주 좋은 획기적인 아이템이에요. 이거 진짜 이거 없으면 절대 여드름 전 못 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냥 압출기는 뭐 다 쓰잖아요. 쓰는데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저만의 방식 이 준비물 다섯 가지로 여드름을 어떻게 짜는지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나가서요. 이건 핸드폰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전 믿고 싶고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게스트도 한 분 초청을 해서 여드름을 어떻게 직접 짜는지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